자, 사회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TRS 방법론에 관해서는 1회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어, 지금 1회 때 TRS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다시 1회를 들어보세요. 자, 문제 압축을 보고 키워드를 먼저 잡습니다. 가회 문의에 대해서 세무사장 어은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회신을 했어요. 자, 이 회신은 공적견의 표명인데, 세무서장이 하는 공적견의 표명이니까 강한 싸움 확역이죠 갑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신뢰한 거죠 어, 그래서 세금도 미납내지 않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는 갑에 대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어, 납부가치세 연체된 걸로 해서 압류행위가 들어가네요 압류는 권사죠 강제징수 중에 권사입니다 권사의 처분성이 문제돼요 질문은 세무서장의 회신행위 부가가치세 부가 그리고 압류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봐라. 목차 3개 나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회신, 화격이죠. 과세, 화계에 반하는 처분입니다. 그 다음 압류의 위법성을 검토하시오. 자, 이문에서는 가본 건축법 쉽죠. 이게 중요하죠. 근거해서 숙박시설 건축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재량이죠. 허용되는지 을에게 사정결정을 신청합니다 10조 1항에 사정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가 허용된다고 통보를 해줬고요 을은 갑은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게 사내의 조치죠 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새로 당선된 표은 건축의 심의 결과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해요 자 건축적합성 통보의 법적 성질 그리고 그 효력 사정결정 사전 사정결정의 사전 효력이죠 갑은 평의 거부처분이 전임 의뢰의 적합성 통보에 반하여 실뢰부원칙 위반된다고 존중하는데 이건 문제의 판례의 지로 간거죠. 화계의 구속력이 아니라 실뢰부로 갔습니다. 갑의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실뢰부 원칙의 내용 검토입니다. 자 첫번째 세트 자 첫번째 세트예요어 1단계 1분 리마인드죠. 저랑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첫번째 회신 과학상 화격 팔에 따르면 처분선 부정, 다수에 따르면 처분선 긍정, 부가가치세 급반함이며 따라서 한국 성의 대상이 처분, 압류 행위는 강제 징수 중 체납 처분 절차에 압류가 있죠. 압류는 권사, 권사의 처분성, 다수에 팔에 따르면 긍정, 회신행위, 화계의 요건 충족, 따라서 적법, 과세 처분, 화계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화계의 구성력, 시료 그리고 신뢰 보호, 이익, 형량 사안에서는 사이 더큼으로 화기의 구속력 내지 실내보원칙 위반, 위법. 다만 취소사유, 공정유예소 유효, 따라서 압류처분 유효. 이 사건 통보 사정결정, 사정결정의 구속력, 판례부정, 다설근력 자, 실내보원칙 위반 주장, 실내보원칙의 내용, 요건, 규책사유, 기타 등등, 어, 사안의 경우는 실내보원칙의 반함으로 가비주장 타당하다. 이게 지금 1분 리마인데요. 자, 목차에 들어가서, 회신, 아, 화경을 못 찾았으면 별표하고, 처분성은 간단히 논의하고, 부가치세 부가의견는 극보행이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암령의 법적 성질에는 권사, 권사의 처분성이라는 쟁점이 제일 중요하죠.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많이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차는 이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아요. 이 사건은 회신의 적법성 또는 회신의 위법성 화계의 요건을 갖췄는지 갖췄다.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기는 지금 실내보험만 썼지만 화계약 내지는 실내보원칙 화계의 구성용 내지는 실내보원칙 위반여부 여기는 위반한다. 다만 공정요에서 유효하다. 유효한 과세처분의 근간 압류처분은 고의한 하자가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하세요. 목차에서는. 건축 적합성 통보 사전결정 그리고 통보의 효력 사전결정의 구속력 놓친 것만 체크하세요 실내보 주장의 타당성 특히 요건 한계 한계성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의 충돌 또는 합법성 원칙과의 충돌 있죠 자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놓친 것만 답안지의 3단계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왔어요.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30초로 이마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회신, 확약, 부가가치, 급보하며 처분 압류, 권사, 권세의 청소서 인정 회신, 확약요건 충족, 적법 과세처분, 확약에 반하고 실뢰보호에 반하니까 위법 취소사유, 공정력, 유효 유효한 과세처분에 따라 압류, 적법 이 사건 통보 사전 결정, 구속력, 팔에 따른 부정 신뢰보호, 신뢰보호 관련해서는 요건, 규칙사이든 검토, 그리고 이익형량, 통과. 이 정도만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세트에서 1단계, 목차를 보고 30초 리마인드 끝나도 다시 들어갑니다. 다른 색깔로 또 체크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아, 권력적 사실에 이제 뭐 조문을 빼먹었구나. 뭐 조문을 좀꼭 쓰자라든가. 또는 과세 화계의 요건 어화계 요건에 얌기가 안 되네 이 부분 조금 더 체크해야겠다 또 실레본치 위배업인데 여기서는 화계 화계 구속력 화계 구속력과 실료 이거 조금 더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 단계 체크 끝나면 목차 2 단계 끝나면 답안집 쭉 들어서 또 체크하는 겁니다. 세번째 세트는 문제 앞에 보면서 15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15초. 15초 동안 머릿속에서 쫙 떠올리는 겁니다. 화계약 급보명 처분, 얘는 압류 권사, 권사 처분서 인정, 회식, 요건 충족, 과세, 화계에 반하는 처분, 화계약 구속력 또는 신뢰보 위반, 압류는 적법. 얘는 사전결정, 사전결정의 구속력, 판례에 따면 부정, 다설, 긍정, 신뢰보신뢰보의 요건, 한계, 한계에서 공익과의 충돌. 공익 또는 재산인자의 정당이니까 충돌. 이걸 머릿속에서 말하지 말고 15초 동안 쫙 떠올리는 거예요. 이때가 초집중 훈련입니다. 이 훈련하고 나면 항상 3단계예요. 목차에 또 체크하고, 체크된 것만 답안지 압축 보면서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세트, 세 세트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3, 항상 3단계로 갑니다. 첫 단계는 어, 질문 압축 보고. 두 번째는 목차 압축 보고, 여기서 체크된 것만 답안자 압축에서 확인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리마인드해서 까먹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